영화 속에서 화제가 된 휴지 액션씬. 휴지를 물에 적셔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이 장면. 와, 정말 숨이 멎을 뻔했는데요. 그런데 이 장면이 또 새롭게 재탄생됩니다. 보세요. 얘를 어떻게 지? 현빈 씨의 휴지 액션을 본 유혜진 씨가 직접 재현한 장면이라고 합니다. 현빈 씨의 매력을 뺏기 위해 또 휴지 씨는 도전하셨다고. 매력을 뺏기는. 그게 뺏어 지는 거예요? 매력을 뺏지는 못해요. 제가 어떻게 뺏어요? 근데 실제로 아파요? 맞으면? 휴지 있잖아요. 거기 그 앞에 안에 심 있잖아요. 심. 그걸로 맞아봐요. 어금니까 맞아봐요. 아프지. 영화 공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카체이싱 장면인데요. 달린 차 안에서 온몸을 내밀고 벌어진 총격전. 이 장면에도 숨겨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한 60으로 달렸어요. 근데 모니터 보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. 속도감이 없어가지고. 점점 좀 올리더니 나중에 90, 100까지 갔어요. 그래야 스피드도 나고 차가 이렇게 차선을 바꿨을 때 휘청휘청거림이. 근데 이게 차 안에서 느끼는 것 같다고요. 나가서 실제 액션으로 하면서 느끼는 거는 바람이나 이런 걸 그대로 느끼잖아요. 훨씬 달라요. 저희가 실제 총으로 쐈거든요. 근데 공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약이 튀어요. 그 화약이 정면으로 쏘면 아파. 많이 아파. 많이 아프셨어요? 아, 아니요. 안 아팠어요. 아, 역시 남자다.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잘 아프다 그러고. 세 남자의 완벽 케미로 이뤄낸 영화 공조. 이 만남을 한 번으로만 끝내기엔 아쉬운데요. 속편 기대해봐도 될까요? 예, 저는 이상했습니다. 현빈 씨는요? 저도요. 근데 아직 공조가 안 끝났습니다. 아직 접하시지 못한 분들은 빨리 극장 가서 저희 공조 봐주셨으면 합니다. 공조! 화이팅!